안녕하세요. 썸블링입니다. 오늘은 나뭇잎 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저는 정사각형 종이 사이즈가 비슷한 똑같은 거를 한번 준비했습니다.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색종이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. 먼저 색 그림이 있는 곳이 안쪽으로 가게끔 해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그러고 나서 또 반을 한번 접어주세요. 그리고서 한쪽 면만 위로 접어 올려주세요.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.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밑에를 사선으로 살짝만 끝선에 맞추어서 위로 접어 올려주세요. 그리고 우리 아까 접었던 여기 마지막에 접었던 선이 이쪽으로 나 있는데요. 보이시나요? 이 선에 맞추어서 사선으로 밑으로 내려서 접어주세요. 그리고 다시 위로 올려서 반을 접어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요. 여기서가 끝이 아닙니다. 펼쳐주신 다음에 조금 더, 저는 인맥이 있는 나뭇잎을 접을 건데요. 인맥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위로 접어주세요. 계단 접기를 하시면 됩니다. 계단 접기요. 이렇게 위로 접었다, 아래로 내렸다, 또 위로 아래로, 위로 아래로 이렇게 접어주시면은 접다 보면은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차례로 지그재그로 나옵니다. 자, 끝까지 이 방식으로 접어주세요. 자, 거의 다 됐는데요. 끝까지 다 접어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. 여기서 인맥이니까 꾹꾹 접었던 것들을 꾹꾹꾹꾹 눌러주세요. 눌러주신 다음에 펼쳐주세요. 이 접었던 것까지만 펼쳐주시면 됩니다. 그런 다음에 저는 여기를 살짝 비스듬하게 접어줘도 되지만 요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둥글게, 뭐 나뭇잎은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냥 오리시면 돼요. 저는 둥글게 해서 둥글게 오린 다음에 펼쳐주시면은, 자,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나뭇잎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여기서 만약에 얘가 조금 더 모양을 변형하고 싶어 하시면 뭐 부채 모양 있잖아요. 좀 구부러졌다가 또 한번 올라왔다가 하는 요런 모양의 나뭇잎을 만드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아이들이랑 같이 요런 모양도 예쁘죠? 어떻게 오리냐에 따라서 모양은 조금씩 틀려지더라고요. 아이들과 예쁘게 한번 접어보세요. 지금까지 썸블링이었습니다.